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이라잉 ASMR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마이크 세팅을 평소랑 조금 다르게 해서 소리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의 머리를 요 찍찍이 고정핀으로 고정할게요. 머리가 지금 편하진 않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할게요. 여러분들이 저 그립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넣었어요. 오늘 사용할 오일 크림이에요. 동백꽃이 함유된 오일 크림인데요. 열면은 동백꽃 향기가 나요. 사실 동백꽃인지 모르겠고 꽃향기가 나요. 제가 꽃 종류 잘 몰라서.
손은 깨끗이 닦았어요. 크림을 손에 듬뿍 묻혀서 이쪽부터 얼굴에 부드럽게 덮어댈 수 있게 발라줄게.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올려줄게요. 관자놀이까지 올려서 해주고 올려서 해주고 올려서 해주고 올려서 해주고 쪽에 근육이 많이 뭉칠 수가 있어요. 그런 데를 이렇게 풀어주고요. 이런 턱 끝쪽도 손끝에 묻혀서요.
그리고 이마를 그야, 그 다음은요. 관자놀이 부분을 꽉 돌리면. 눈썹도 이렇게 근육을 입매도 이렇게 주면 미소가 좀더 여기 있는 림프선이 있어요. 림프선이래.
안으로 접고요. 피고 안으로 접고 피고 안으로 접고 피고요. 그리고 목 밑으로 그러면 마사지는 됐고요. 일단 얼굴 닦아드릴게요. 물에 젖은 걸로 얼굴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닦고요. 자, 그럼 다음은 망고 부스터 팩을 얼굴에 닦아줄게요. 얼굴에 이마도 하고 조금 말리면서 기다릴게요. 근데 그냥 기다리면 너무 지루하니까 그리고 여름이라 너무 덥지 않아요? 겨우 미니 선풍기로
금방금방 마르죠?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면 약간 남은 여분은 두들겨서 흡수시켜 줄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귀 뒤에 아로마 오일을 조금 발라드릴게요. 안정될 수 있게. 향기 한번 느껴보세요. 라벤더 향기가 되게 좋죠? 얼굴에선 동백꽃, 귀에선 라벤더 향기. 자, 그러면 마사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올 테니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그러면 굿밤, 꿀잠 하세요.